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윤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제가 6월 12일 날 논쟁전자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이거 받았다고. 9700하고 9900의 엔지니어링 샘플입니다. 6월 12일 날 받았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2주가 지났어요. 변명을 하자면 영상 예정돼 있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못 찍었었습니다. 저도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9700하고 9900의 엔지니어링 샘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국내 판매는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인지는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텔 CPU에서 K 붙은 게 오버클럭이 가능한, 그러니까 램 오버 말고 CPU 오버가 가능한 CPU가 K 버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K 버전이 클럭이 더 높아요. 근데 예외로 8세대는 K 버전하고 논 K가 클럭이 똑같았습니다. 8세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7, 6 밑에 다른 세대들은 K버전이 클럭이 더 높았고 논 K버전이 클럭이 더 낮았기 때문에 이제 오버클럭을 안 하는 사람들도 K버전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 9세대 다시 K버전, 논 K버전을 클럭을 차등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거를 보겠습니다. 97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99 말고 99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보시면 엔지니어링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클럭은 3.0 막 이렇게 적혀있어요. 굉장히 적거든요. 뭐 인텔 컨피덴티얼이라고 적혀있고 아무튼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CPU를 그냥 이렇게 꺼보면 돼요. 인텔 CPU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설치 끝이에요. 램이 안 꼽혀있네요. 램은 여기에 3200H 14짜리 지스킨 로얄 램 2번 4번 메인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G30 게이밍엣지 LC를 쓸 거고요. 그래픽카드 글카가 1650, 1660, 1660 Ti, 2060, 2070, 2080, RX 570. 어차피 뭐 CPU 벤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력 많이 먹는 글카 필요 없으니까 네, 1660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꼽으시고 그러면 설치가 끝이 아니에요. 쿨러를 달아야 되는데 무슨 쿨러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인텔 기쿨 써야죠. 왜냐면 애초에 9700, 9900을 K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쿨이 달려서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걸요? 서멀은 XTC4를 쓰도록 할 거고요. 서멀을 센터에 쭉 짜고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꼭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꽉 물어서 네, 안 빠져요. 바이오스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텔 코어 i7 9700으로 표기가 되는 게 보이죠? 나머지 바이오스 세팅들은 딱히 안 건들고 여기 XMP만 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이 이제 3200의 CL14짜리 램이거든요. 이것만 적용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클럭! 그리고 온도 이거 두 개 정도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전원 관리 옵션에서 고성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밑으로는 클럭이 안 내려갈 텐데 지금 클럭 보시면 이제 4.7GHz로 나오죠? 여기가 이제 최대 클럭이고 여기가 이제 최저 클럭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클럭은 4.4GHz 그리고 최대 클럭은 4.7GHz요. 그러면 뭐다? 올 코어 부스트는 4.4GHz이고 싱글 부스트는 4.7GHz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9700K가 올 코어가 4.6GHz고 1코어 부스트가 4.9GHz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0.2GHz가 낮은 값이에요. 캐시 배수도 이제 최고 배수는 43배수가 됩니다. 이거가 9700K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것 같고 이제 온도를 봐야겠죠? 과연 인텔 기쿨로 링스를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온도 98도, 99도. 아, CPU 스로틀링 걸리네요. CPU 클럭이 막 떨어지죠? 막 9배수까지도 떨어집니다. 일단은 인텔 기쿨로는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링스는 아니더라도 시네벤치 정도는 버텨야지. 시네벤치 정도 버티면 일반적인 작업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버틴다면 배수 하락 없이 시네벤치가 끝났습니다.
점수는 3597점, 3600점 가까이 나왔고요. 보시듯이 CPU 배수 하락은 없이 44배수 올코어로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 보시면 90도 초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 수준으로는 인텔 기쿨러도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90도 초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오픈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케이스 안 온도가 더운 상황이 아니에요. 실온이 지금 25도 수준이라서 만일에 이게 케이스로 들어가면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리미어 같은 작업을 장기간 했을 경우에 아니면 렌더링을 장기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CPU 클럭에 스로틀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점수 3500점이 높은 점수인가? 나 모르겠어요. 근데 9700K 같은 경우가 시네매치 R20에서 한 4000점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클럭이 낮은 거 감안하면 정상적인 점수가 나온 거죠. 일단 9700 성능벤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확인할 게 하나 있으니까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한테 하나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 CPU-G 여기 보시면 리비전이 R0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K 안 붙은 이 버전은 스태핑이 바뀐 버전입니다. 기존 제가 9900K 보여드릴게요. 이게 9900K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리비전에 보시면 여기는 P0라고 적혀있죠? 쉽게 말해서 그냥 구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0 스태핑이 신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R0 스태핑에서 얘기 나온 건 뭐 보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뭐 CPU의 발열이 더 낮아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P0와 R0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거는 R0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9900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에 9900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CPU 바꿨으니까 XMP는 풀려있어요. XMP 다시 적용해 주시고 다시 저장 넘어갑시다. 배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CPU 배수 보시면 50배수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다? 1코어 부스트는 5.0GHz다. 그리고 올코어 부스트는 45배수까지 내려가죠. 지금 보시면 4.5GHz다. 9900K가 올코어 부스트가 4.7GHz에 1코어 부스트가 5.0GHz인데 1코어 부스트가 논K 버전인데도 K 버전하고 동일해요. 물론 이제 올코어 부스트는 9700하고 동일하게 0.2GHz가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는 9700이나 뭐 동일하게 43배수로 작동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캐시 배수 하락이 없네요. 43배수 그냥 보정이네요. 링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9700이 안 되는데 9900이 될 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네, 온도 시작부터 미쳐 날뛰죠? 클럭 보시면 배수 41배수까지 하락이 된 모습, 캐시 배수는 48배수까지 기가 막히죠? 절대 못 돌려요. 그럼 이제 시네벤치 R20 한번 돌려봅시다. 확실히 9700에 비해서는 스레드가 두 배다 보니까 빠르죠? 와우. 근데 온도의 상태가 99도. CPU 배수 보시면 똑같이 41배수까지 하락했고요. 점수 같은 경우는 4380점이 나왔고요. 9900K가 제가 알기로는 5000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스로틀링 걸린 것 치고는 점수가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네요. 아무튼 기쿨러는 시네벤치도 스로틀링이 걸린다. 영상 작업 같은 거 해도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쿨러를 다는 게 낫겠죠? 그리고 아까하고 동일하게 CPU-G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리비전은 R0 스태핑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뭐다? 쿨러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겜맥을 장착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틸 수 있다에 걸겠습니다. 야, 역시 겜맥이다. 야, 인텔 기구를 갖다 버려. 온도 차이 진짜 개 많이 나네요. 온도 보세요. 70도도 안 찍은 코어 있는 거 보여요? 70도, 71도. 배수는 보시면 전혀 스로틀링 없이 45배수 올코어로 돌아가고 캐시 배수는 42배수까지 다운클럭이 되네요. 43배수 고정인 줄 알았는데 42배수까지는 캐시 배수는 하락이 있습니다. 4725점이 나왔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점수 엄청 올랐죠? 최종 온도는 73도다. 링스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 80도 보겠습니다. 80도. JBX를 들어가면 온도가 뭐야? 이렇게 착하다고? 70도 중... 아니 링스인데? 최종적으로 보시면
80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플은 309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0.9.5 버전을 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컴퓨터로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0.9.3 기준이면 그래도 점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300이면. 근데 이거는 0.9.5 버전이라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준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발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 온도가 80도밖에 안 나와요. 클럭은 보시면 45배수까지 아까하고 똑같이 옳고 45배수고요 캐시배수는 42배수까지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램 오버클럭을 적용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램 오버클럭을 적용을 안 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램 오버클럭 적용하고 안 하고 CPU 온도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을 한번 풀고 해보도록 하죠. 1.2V를 적용시키겠습니다. 19, 19, 43 넣었고요. 560으로 잡혔는데 467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건 저건 오토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네벤치 돌려보도록 하죠.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한 거 보시면 9700이 아니고 9900에서 이제 겜맥을 달고도 링스를 거의 80도 초반으로 아주 무난하게 돌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9700은 뭐 안 해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9900은 동봉되는 기쿨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겜맥 사세요. 겜맥 저거 화이트 버전 아닌 건 3만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하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9700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탑에서 느낀 거는 제발 좀 인텔도 기본 쿨러를 좀 더 좋은 거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K버전은 상관이 없지만 논K버전은 기본 쿨러를 동봉을 해서 주잖아요. 동봉을 해서 주는 거라면 최소한 그 기본 쿨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열에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링스 못 버티는 건 어차피 뭐 진짜 딥러닝 수준으로 CPU 미친 듯이 갈구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그 정도 발열량을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절대 그 정도 발열이 안 생기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일반적으로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기준에서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제 성능이 나아주는 쿨러를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제품이 9900, 9700, 그리고 9700F, 9900F 이렇게 총 4개가 출시할 겁니다. i7 위에 라인업은 이제 뭐 i5 라인업은 9600도 나오겠죠? F 붙은 거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내장 그래픽 카드 없습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F 붙은 게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거고요. F가 안 붙은 모델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시연한 거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인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뽑고 컴퓨터를 켜볼게요. 네, 보시면 아주 잘 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이니까 F 붙은 거, F 안 붙은 거 두 종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K 안 붙은 모델은 무조건 F밖에 없나 싶어서 F를 무조건 사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혹시나 내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것 같다 고 하시면 F가 안 붙은 모델을 사셔야 돼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난 죽어도 내장 그래픽 카드 쓸 일 없고 혹시나 지금 쓰는 그래픽 카드가 맛이 가더라도 서버로 쓸 그래픽 카드가 있다 이러시면 F 모델을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이제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